6.5 이상을 넘습니다. 네네. 늘 당뇨병 진단 기준을 심각하게 뛰어넘는 혈당 수치는 500, 그녀를 괴롭혀 왔는데요. 700. 집 사정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었고. 그리고 비만은 당뇨병으로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상 체중이어도 배가 나온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2.1배나 높다고 합니다. 제가 불안합니다. 이유는 예. 인스턴트와 고칼로리 식습관 때문인데요. 예. 정상 체중인 직장인 남성의 하루 식습관을 관찰했습니다. 예. 아침은 인스턴트 라면. 예. 점심 반찬은 뭘까요? 짧고 매운 음식만 골라 먹는데요. 맛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먹는 것들이에요. 이후 식후에 시럽을 넣은 그렇죠. 커피에 달콤한 빵까지 이런 예. 식습관은 내장 지방의 원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간장, 비슷하게 드시네요. 저 무조건 먹죠, 디저트. 신장, 그다음에 창자 이런 데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 내장 지방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하고 그로 예. 인해 혈당 수치가 높아져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예. 그리고 당뇨병은 발이 썩는 족부병증과 뭐야? 혈관이 축소되고 시력을 잃는 망막병증 등 합병증으로 나타나 더 무섭습니다. 무서운 병이 많네요. 그래서 치료가 중요한 당뇨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당뇨병 안내문자 발송 서비스인데요. 아하. 예. 챙겨주는군요. 전화 상담을 해드리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문자도 보내드리고 계신 나오세요. 당뇨병의 정보가 담긴 건강 문고도 제공되고요. 최대 8주 동안 혈당기를 무료로 대여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건강 수첩까지 제공하여 생활 습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를 보면서 설마 나도 당뇨일까 걱정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가 체크. 갈증이 나거나 예. 자주 화장실을 가고 소변량이 많거나 먹어도 쉽게 허기가 진다 예. 이런 증상들이 자가체크 10가지 항목 중 3가지가 나에게 해당된다면 당뇨병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예. 예. 겨울철 각별한 혈당관리와 건강한 식습관, 부지런한 운동으로 당뇨병을 이겨냅시다. 네. 네, 이 겨울철에 네. 체온이 떨어지면 온도가 떨어지면 그렇죠. 운동량이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 이렇게 운동량이 줄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서 당뇨병 환자들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음흠.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을 잘 습득하셔서 예. 당뇨병 환자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꾸준히 관리해야 돼요. 깜짝 놀란 것이 예. 격렬한 운동이 오히려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처음 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적당히 운동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요.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의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두 사람 NS와 아부를 만나보는 시간인데 이분들은 이미 저보다 우리 문화를 더 많이 체험하신 것 같거든요. 음식도 잘 드세요. 네. 자, 오늘은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궁금합니다. 자, 먹방의 제왕, 먹방의 고수, 먹방을 위해 태어난 이 남자. 알고 보면 반전 이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의 아부 다드. 눈으로 보면 외국인, 귀로 들으면 한국인.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터키의 NS카이야. 유쾌한 두 콤비의 미션은 바로 요겁니다. 시장. 자,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서울에서 펼치는 두 남자의 화끈한 리얼 한방기 박치기 지금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백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광장시장인데요. 유명하죠. 예, 많죠.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는요. 야. 바로 요 다양한 음식들 때문입니다. 우와! 맛있겠죠? 행복해지네요. 마약이 뭐야? 저기 마약이 나왔어요. 먹거리를 찾아서 시장길을 어슬렁거리는 두 사람. 바람처럼 마약 김밥집으로 향하는데요. 중독성이 있다는 뜻이죠? 있어요? 네, 있어요. 정말요? 야채들 김밥에 마약 있나요? 마약 김밥이에요? 손님이 먹고 또 먹고 싶으니까 맛있다. 아, 그래요? 계속 먹고 싶잖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김밥은 김밥일 뿐. 후회하지 마세요. 자, 하지만 만만큼은 이름값 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NS에요. 요 온몸으로 전율을 표현해줘요. 너부터. 야, 괜찮다. 아, 그래?
한가득 정성을 담은 이 명물 김밥을 뒤로 하고.